지난해 반도체 대신에 우리 한국의 수출을 떠받들었던 업종,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 판매가 둔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완성차 중견 3사도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완성차 중견 3사 중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한국 GM. 약 47만 대로 2017년 이후 연간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는데 이 중 42만 대가 수출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잘 팔린 트렉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등을 필두로 올해는 연간 50만 대 이상의 생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트렉스, 트레일블레이저는 무엇일까? In 2024, we will launch four new vehicles. The next generation Chevrolet Colorado, the upgraded Cadillac XT4, and two new EVs, the Cadillac Lyriq and the Chevrolet Equinox EV. 이 중 전기차는 캐딜락 리릭과 쉐보레 이코녹스 EV 두 종으로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해외 브랜드의 약점으로 꼽히는 세일즈와 서비스 분야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전 모델에 적용하고 서울 양평동에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서비스 센터가 들어섭니다. KG 모빌리티 또한 전기차와 신사업을 통해 수출 활로 모색에 나선다는 계획. 현재는 토레스 쿠페와 전기 트럭 등 각종 전기 신차 개발에 한창입니다.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반조립 수출, 이른바 KD 사업 강화로 수입원을 다변화합니다. 다만 르노코리아의 전략은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올해를 하이브리드 대중화의 해로 선언,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 중입니다. 르노 브랜드 CEO는 지난달 방한에 오로라 프로젝트를 점검, 하이브리드 개발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 완성차 중견 3사가 돌파구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